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는 호국 영령들이 여전히 수만 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영토와 국민을 지키러 나섰던 이들에게 국가는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신재욱 상임활동가와 함께 오늘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 신재욱입니다. 네, 시민연대 이름이 긴데요. 네. 예,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곳인지요? 네, 열린 군대라는 그 이름을 좀 듣고 의아해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네. 저희 열린 군대는 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민간의 어떤 개입이나 감시를 허용하지 않는 군대 폐쇄성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그를 위한 활동으로 이제 뭐 시민들이 좀 국방 정책이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좀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국방 정책이나 국방 사안을 좀 가공해서 예. 좀 알려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평화와 관련해서는 요즘 또 이제 평화 상황이 좋지 않고 있는데 꼭 군사적 방식이나 적대적 방식이 아니라 좀 예. 비군사적 방식으로 좀 평화를 이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잘 가장 저희 활동이라고 잘 알려진 게 이제 한국 전쟁을 다시 보는 활동이거든요. 네. 저희는 한국 전쟁이 이제 한국군의 정체성이 형성된 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때 어떤 과오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라는 좀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네. 그 군부대 개방한다 그 열린 의미가 아니었고요. 아,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오물풍선과 그리고 대북방송 네. 이런 대응 등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활동관이 말씀드리면서 네.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네, 될 네.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에 출연을 요청했고 활동가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실 그 주제가 바로 국민 방위군 사건인데 이름만 들으면 국민 방위군 전혀 어찌 보면 뭐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아픔이 녹여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국민 방위군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당신 제2국민역이라고 했고요. 예. 지금 말하자면 예비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비군 같은 거예요? 네, 예비병, 예. 네, 예비군 같은 거죠. 그래서 1950년 10월에 처음 이제 만 17세에서 40세 그러니까 남성을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되게 많은 병력이 모집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병력들이 이제 남쪽으로 교육대로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야 했어요. 근데 예.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고 당시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훈련장인 교육대에 도착해서도 뭐 보급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상 최대의 어떤 군수비리 때문이었던 거죠. 지도부의 군수비리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런 어떤 사망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대해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포털을 검색해 보면 이 국민방위군 사건을 두고 죽음의 행렬, 네. 해골의 행렬, 뭐 혹은 또 뭐 산거지들의 행진 이렇게까지 좀 과하게 네, 표현했던데 네,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마 계속 들으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활동가님 말씀 중에 남하하면서 어떠어떠한 전투로 사망하거나 이런 얘기가 일절 없었어요. 네, 네. 군수 비리, 네. 예, 이 얘기가 좀 크게 들렸는데 1950년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어찌 보면 한창이던 시기에 일어난 국민 방위군 사건인데 네. 아니 이런 대우를 군인들한테 할 거면 당시 정부는 국민 방위군을 왜 꾸렸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왜 꾸린 거였습니까? 네, 그때 이제 1950년 10월에 이제 모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 방위군 설치법은 이제 국회에 10월에 넘기고 예. 국회에서 12월에 공포가 되긴 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모집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10월이면 이제 구입할 수복이 있고 한창 북진 통일을 네. 주장하면서 갈 때고요. 그 10월 1일 밀고 올라갈 시기. 네, 밀고 올라갈 네. 시기고 10월 1일이 이제 38선 첫 돌파한 날인데 그때가 네. 이제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예비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모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런 의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일각에서는 이제 예. 11월에 이제 중국군이 참전을 하니까 예. 거기에 대응해서라고 대응해서 모집했다 아, 하고 있는데 아. 10월부터 충원한 거를 보면은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뭔가 밀리니까 네네. 이 밀리다 보니까 남하를 해야 되겠다. 밑에서 뭔가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그 명분으로 이제 그 군인들을 모았
있었다라고 전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군요. 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 방위군을 꾸렸던 이승만 정부인데 많은 인원이 징집됐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많은 인원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때 이제 국민방위 사건이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예. 좀 문제 의식이 돼서 뭐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51년 예. 이제 7월에 이제 국방부가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한 68만 명 정도 모집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51년이면 이제 사실 국민방위군이 이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해체 이후에 이제 그렇죠. 해체 이후에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그 정도 인원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군요. 야, 그러면 앞서 이제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투란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사망한 군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보통 이러면 이제 뭐 몇만 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객관적인 그런 자료조차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때 중국군이 내려오면서 예. 그때 급하게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각 지역에서 모집한 인원들을 교육대로 이제 남하를 시킨 거죠. 그런데 네. 그 이동이 군 지휘부의 어떤 통솔에 따라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어느 장소에 예. 며칠 몇 시까지 집합을 해라 그렇게 하고 이동이 된 거고 그냥 알아서 가야 됐던 거죠. 아, 인솔 통솔 없이 그냥 네. 국가가 오라고 하니까 모였다가 남쪽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 겨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주요 도로 뭐 소위 기간 도로라고 하는데 예. 거긴 유엔군 통제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고 또 예비 병력이기 때문에 정규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한 좀 좋지 않은 길로 가면서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수 비리니까 이제 보급이나 뭐 피복이나 뭐 식량이나 숙소는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얼어 죽고 예. 굶어 죽고 그 조저히 못 견디게 써서 이제 도망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방한 용품도 필요할 텐데 그 그렇죠. 일사후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일사후퇴와 이제 겹치죠 시기가. 그렇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국민 방위군이 창설이 되고 그리고 남하는 과정과 그 시기가 겹칠 것 같은데. 네네. 아, 그렇게 춥고 요즘도 그 일사후퇴 하면은 그 겨울 네네. 정말 매서운 추위 맞아요. 이게 느껴지는데 이때 뭐 통솔 인솔도 제대로 없이 방한품 보급도 없이. 그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네네. 그대로 참 그 얼어 죽는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았고 여기서 이제 엄동설안의 남하 명령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그 군납비리, 군수비리 그건 어느 정도 지경이었던 거예요? 네, 군수비리는 이제 어쨌든 국민방위군 사령부가 그때 만들어졌는데요. 예. 사령부의 지도부의 어떤 주도로 그 진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사실 예산이 배정이 안 됐던 게 아니었어요. 국회에서 네. 이제 한 3개월에 209억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지금 돈으로요? 지금 돈이 아니라 당시 돈인 것 같아요. 근데 좀 화폐가 그렇게 예.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209억 책정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것도 사실 부족한 수였다고 해요. 전쟁 포로의 어떤 뭐 보급 이런 것보다 예. 좀 부족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 뭐 양곡, 뭐 부식 뭐 피복, 뭐 시설 관리랑 뭐 그런 것들에 다 예산이 포함돼 있었을 텐데 예. 그것들을 다 착복을 한 거죠. 그래서 착복을 해서 뭐 국회의원한테 주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자기들 가족이나 친구한테 쓰거나 뭐 자기들 향락을 누리는데 쓰거나 그래서 사건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사실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서 조사를 하거든요. 국회에서는 한 50억에서 60억 그리고 군 헌병대 조사로는 24억 예. 정도 횡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로 60만 명이면 현재 우리나라 현역 규모인데라고도 남겨주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궁금했어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인데 이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이 필요해서 병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어떻게 그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횡령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예. 국민방위군 좀 전 단계 전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쉽게 말하자면 대한청년단이라는 우익 청년 단체가 있었습니다. 예. 50년 1월에 만들어지는데 그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 기반을 예. 좀 다지기 위해서 우익 청년 단체를 통합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친위대 역할을 하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 청년단의 총재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시 신성호 국방장관이
이제 초대 단장이었고요. 그래서 대한청년단의 선언문 1호가 이제 우리는 총재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니까 뭐 이제 네 따른다였고 예. 그러니까 뭐 그랬고 그래서 대한청년단이 좀 이제 힘이 있었죠. 뒷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 네. 사람들이 앞서 그 국민방위군한테 들어가야 될 예산을 담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그래서 대한청년단이 그렇게 꾸려지고 이제 약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당시 국민방위군 뜯겨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네. 증언을 하셨어요. 뭐 아, 다행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예. 증언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청방에 끌려갔다 그래요. 청방이. 청방은 이 청년방위대의 줄임말인데 아. 이제 49년 8월에 병역법이 공포가 되고 예.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청년을 병역 편입이 되기 전에 군사 훈련을 받게 한다. 근데 대한 그때 그래서 청년방위대라는 게 꾸려지는데요. 대한청년단이 군사 준 군사 조직으로 재편된 게 이제 청년방위대입니다. 그리고 청년방위대가 50년 이제 12월에 국민방위군이 꾸려지면서 그게 다시 이제 국민방위군을 맡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국민방위군 지도부가 다 그 비슷한 구조고 구성원도 비슷한 구조고. 그래서 예. 근데 어쨌든 국민방위군이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네 뒷배가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랑 국방장관이 뒷배가 예.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이미 뭐 무소불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엄청 많은 권한을 누려온 상태에서 사실 그런 횡령이 가능했던 거고 사실 헌병 사령관이 이제 국회 이제 청문회 같은 데서 조사 예. 결과를 발표할 때 사실 신성모 국방장관이 정치 자금을 이제 국회에 보냈다 자신의 세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면은 결국 이승만 친 이승만 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이제 뿌렸다라는 예. 말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건 할 수 없고 저는 묵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이 폭로되고 이철승 의원의 입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성모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여러분은 제5열의 책동에 동요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제5열은 괄호 열고 간첩이라고 그렇죠. 예, 모든 기사에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나 그리고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면은 그때 표현이면 뭐 빨갱이다 약간 이렇게 모는 듯한 그렇죠. 예,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신성모 국방장관 국방장관도 아, 그렇고 앞서 그 대한청년단 네. 여기 뭐 간부들이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고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하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국회에서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합니다. 5월에 해체되고 나서 근데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김윤근 사령관은 무죄고 유니콘 부사령관은 3년 6개월의 파면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분을 했죠. 예.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요. 원래 재심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다시 재판을 해서 근데 보통 군사 재판이면은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공개 재판으로 해서 결국 김윤근 유니콘을 포함한 지도부 5명에 대해서는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집행이 됩니다. 하지만 신성모 국방장관은 예. 그걸 피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일대사로 이제 보내고요. 진짜 피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도 이제 예. 총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뭐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뭐 주호주대사로 가거나 예. 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금 뭐 무슨 정책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고라든지 네. 사건에 있어서 유력한 핵심 피의자인데 이 정부의 수장이 네. 다른 데로 이렇게 좀 피신을 시키는 모양새가 네. 네. 최근에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앞서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신성모 이 당시에 국방장관과 닮아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유사한 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그 신성모 장관이 했던 발언도 보면은 본인에게 이제 약간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책동에 동요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것 자체가 국가 전복을 꾀하는 이 내부의 뭔가 세력들 이렇게 그냥 규정 짓고 그냥 분열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한때 뭐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걸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또한 뭐 닮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좀 다른 의미라고 보십니까? 저는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네. 국가랑 정권은 같지 않잖아요. 근데 정권의 적을 국가의 적으로 교묘하게 치환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을 때 정당성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치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내막들이 있었으면은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뭐 다행히 생존해서 돌아온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만 숨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상조사나 예우 같은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당시엔 네. 거의 없었고요. 이제 뭐 55년에 이제 4년 지난 후죠. 예. 그때 이제 전사자 등록을 하라고 국방부에서 해요. 네. 한 달 동안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데 채 30명도 못 하신 거죠. 왜냐면은 길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교육대에서 이제 그냥 안매장 당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죽어서 이동하다가 사망해서 네. 그냥 안매장 되거나 네. 그리고 예. 이제 교육대에서도 이제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안매장 당한 분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죠. 이분들이 근데 정규군으로 인정은 받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정규군이 아니었고 근데 당시 국민방위군 장교들은 이제 정규군 인정을 받아서 참전유공자 예. 수성을 받고 있는데 예. 근데 이분들은 이제 2002년에 이제 참전 사실 확인서 하는 정도를 받아서 2002년부터 이제 너무 늦었지만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 화면 하단에 보면 명부도 군번도 없는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 뭐 한국 전쟁 참전 군인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그럼 인정은 네, 안 받았던 된 거죠. 거예요? 안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참전 사실 예. 확인서를 받은 거죠. 아, 네네. 그 정도로. 네네. 그러면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뭐 명예 회복을 받는 일이라든지 뭐 이후에 뭐 보상을 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있을 수는 없었겠네요. 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금을 하고 했음에도 예. 이제 국가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참 7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이라도 점점점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했던 그 행태들 그리고 신성모 장관이 말로를 봤을 때요. 또 국립대전 현충원 안장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국가의 아군 학살이 자행됐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부터 좀 처음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해주셔야겠고 활동원님 지금이라도 그 역사를 잘못됐는데 단죄를 하지 못했거나 바로잡지 못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네, 어쨌든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거기서 이제 진실규명이 내려졌는데 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예우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런 기억들이 많이 공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야 돼. 네, 많이 알려져야 예. 돼. 국가 차원에서 호국보훈의 달이면은 이제 국가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훈을 이제 보상하는 건데 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저희 공동체를 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건데 네. 사실 여기서는 공동체를 파괴한 행위였잖아요. 이 행위들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못을 예.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 이제 기억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예. 이걸 좀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그 추모 비위 같은 경우에는요 경북 영천에 있다고 하고요. 네. 청통면 은혜사 근처에 있는 추모비인데 전국에서 지금 관련해서는 유일한 추모비로 네, 유일한 추모비. 예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전했다라는 자료를 증빙하기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지금 세월도 너무나 지났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도 더 진전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런 상황. 근데 나를 위해서 똑같이 써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의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그 해병대 순직 사건 두고 뭐 여야가 거의 뭐 정쟁처럼 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상규명 뭐 책임자 사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처가 참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답답하셨어요? 그냥 역사가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구나 이런 대목이었습니까? 네, 비슷한 대목이고요. 예. 정부가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숨기고 있다가 이제 드러나면은 마지못해 사과를 하고 약간 땜질하듯이 미봉책하는 예.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저는 이거는 정치 권력 수호를 위해서 한국군이 이제 국민한테 총부리를 돌린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예. 그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전 최상병 사망 사건은
언젠가는 진실이 당연히 밝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가 어떤 대책을 이제 강구할 것 같은데 또 같이 그때 예전처럼 뭉개고 있다가 겨우 사과하고 겨우 미봉책이나 내놓고 그런 게 좀 계속 연속될까봐 예. 그 부분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군과 관련해서 요즘 사망 사고가 계속 보도가 되지 그렇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훈련병 그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간부들도 뭐 네네.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군 내에 이 사고가 뭐 민간인첩 이외에도 여전히 좀 뭔가 이렇게 네.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그 제도를 다시 한번 또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건드려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이제 박정원 대령한테 박정원 대령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을 예, 하니까 예. 이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외압도 당연히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구멍이 있는 거죠. 적어도 범죄 행위에 의한 사망 사건이나 성폭력 네. 사건은 이제 그동안 군인이 건드리면 계속 은폐를 하고 문제가 됐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이제 제도 개혁이 된 건데 근데 사실 근데 이제 국방부 수사단이 그걸 인지를 하면은 이첩을 하기 위해서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기초 사실을 파악해야 되고 예. 죄명이랑 피의자를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1차적 수사권인 거죠.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특별한 경우죠. 울고든 그런 군인이 이첩 보류를 이제 뭉개고 이첩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최상병 사망 사건은 어쩌면 덮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네네. 묻힐 수 있었는데 본인의 양심 선언 그렇죠.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건데 네네. 본인이 오히려 지금 뭐 항명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배제하고 처음부터 민간의 예. 경찰이나 검찰이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예.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분 20여 초 남아 있는데요, 활동가님 가장 큰 문제 이 군대에 있어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론 조금씩 개선됐다고 하지만 폐쇄성인 것 같습니다. 열린 군대를 어떻게 이끌어내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안보의 당사자는 국민이고 시민이잖아요. 예. 그 국가안보의 당사자가 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계속 이제 시민사회에서 또 여러 곳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여러 뭐 이 방송이나 또 언론이나 뭐 시민사회 단체나 그런 여러 조직들이 좀 네,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린 군대의 새 비전이 역사에 열린, 네. 시민에 열린, 그리고 또 하나 열리는 게 평화의 열린. 평화의 열린. 네네. 예, 역사, 시민, 평화의 열린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의 신재욱 상임활동가와 오늘 호흡 부원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했습니다.